데뷔 연도가 제가 막내입니다. 제가 막내입니다. 딱 진짜 5,000원짜리 곡이었습니다. 5,000원으로 만든 진심. 녹차처럼 맑고 깨끗하게 개운해요. 나이 들고 싶었는데 맞아. 왜 이제는 반대로 그죠? 거꾸로 왜 어려지고 싶어? 여자들 메이크업 한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10년 전, 15년 전 메이크업이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. 더 진하고. 립 컬러도 자주빛에다 라인도 뭐 더 스모키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나를 너무 동안으로 보는 게 싫은 거지. 그래, 그랬는데 그 단톡방에 맥주랑 무슨 안주랑 뭐 맛있는 사진, 걸 처먹는 사진을 올린 거야. 어? 안 먹는다며? 아니 뭐 그럼 뭔데요? 얘기를 해줘야 돼. 얘기를 해줘서 아 그래요? 그럼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요? 아무도 다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. 알러지기 때문에 받은 빨개지고 막 가렵고 트러블이 많거든요. 근데 요즘에 썬텐하고 까무잡잡한 피부가 보기도 좋고 유행인데
많이 따라가죠. 장 보고 뭐 또 엄마들 만나서 또 교육 얘기하고 학원 또 따라가고 똑같죠. 지금 순간만은 늘 거야. 난 주인공인 거야. 세상이라는 무대위. 룰은 없는 거야.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. 너에 맞춰진 누군가에게 뺏기긴 싫어. 마지막 너에 갖춰진 조건. 깜짝 놀라시네요. 저기 몇 년 전입니까? 예? 아니요.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아니 왜냐면 저희 집에 저 장희빈 테이프 없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예, 다시 볼 기회가 없었는데 네. 지금 한 시, 저기 한 한 2년 됐어요. 점심상 간단하게 우동으로 들어오라고 해. 군대. 어머. 여기 온 거 아니죠? 혹시 군대 아드님 군대 갔을 때 많이 울었죠? 아니 울지는 않았어. 지나간 추억 너무 허탈해.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아, 네. 이 말을 마련해 주셔서 네. 저도 너무 기쁘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네. 남자 손 보고 정말 제 가슴이 떨렸던 적이 있었어요. 손이 너무너무 섬세한. 맞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보는 거 있는데요. 웃는 모습이요. 응? 레전드 임성훈 최하정씨를 큰 박수로. 가장 늙게 보이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. 진심이 뭐 다는 아닌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진심이 아닌 게 나. 진심이면서 저렇게 괴롭고 힘이 들고 서로 이렇게 상처를 네. 낸다면 차라리 그냥 룸메이트처럼 뭐 이렇게 사랑 안 해도 난 알아요. 입안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두 개만 끓여와. 하지 마. 야, 두 개만 끓여와. 왜 그래? 배고파서 그래. 가만히 있어. 김희선 씨 없이는 광고계가 돌아가지 않던 시절이 있었죠. 그때만 해도 막 열 몇 살 때니까 옷도 진짜 하얗게 무슨 이온음료처럼 청순하게 머리띠하고 막 음미하고 눈을 감고 막 혼자 마시던데. 응급처치 됐으니까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. 고마워요. 근데 이제 정말 가야겠다. 주연, 글쎄요. 출연을 한 영화인데도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너무 신기하죠.
영화의 주제 자체가 어느 나라를 가든 비슷한 공감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. 송은이 언니가 김수건이랑 너무 친해. 지금도 친하잖아. 그치. 그래서 나를 그 언니네 집에 데리고 갔어. 민지. 근데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 낯을 가리고 수경이 적극적이지 않고 막 수경이 오히려 낯가리잖아. 그럼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냄새 좋아. 얼마큼 보고 싶었어? 하늘만큼 땅만큼은 아니고 어? 우주만큼.